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척추관, 그러니까 척추라는 말은 이제 잘 아실 테고요. 이 척추가 있고 척추의 그 뒤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관이 있어요. 이 관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척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두개골 내에 뇌가 있잖아요. 뇌에서 이렇게 꼬리 같은 게 쭉 내려옵니다. 신경 다발이 쭉 내려오는데 그걸 척수라고 그러고 그 척수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은 척추가 이제 쭉 이루어지면서 뒤에 관이 형성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 척수를 담고 있는 관을 척추관이라 그러고 이게 좁아지는 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좁아질까요? 이 척추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척추는 이제 척추뼈는 이제 아실 테고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제 그 이 뼈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돌아가는 뼈를 후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위로 서로 관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절 이루는 돌기를 후관절 돌기. 그래서 뼈가 세 개가 있죠. 네, 척추뼈, 후궁, 후관절 돌기.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황색 인대라고요. 척추의 뒤에 척추관 앞에 보면은 이 힘줄이 있어요. 쭉 척추와 척추 사이를 연결하는 힘줄이 있거든요. 요거를 황색 인대라고 합니다. 요 다섯 가지로 둘러싸여 있는 게 이제 척추관인데요. 이 다섯 가지가 어떤 이유든 튀어나오는 거죠. 척추관 쪽으로. 예, 그래서 뼈가 튀어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모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뼈 세 개가 튀어나와서 척추관을 누른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척추관을 누른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황색 인대가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것도 이제 두꺼워져요. 이 두꺼워지면서 또 척추관을 누른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든 튀어나와서 척추관을 누르면은 그게 이제 척추관 속에 들어있는 게 척수고요. 척수에서 바로 나오는 이제 척추신경이 나오는데 나오는 첫 마디 부분을 갖다가 신경근이라고 합니다. 척추신경근. 그래서 이 척수관 협착증에서는 이 튀어나온 이러한 그 뼈나 인대나 또는 디스크가 척수 자체를 누르거나 척추신경근을 누르는 거죠. 반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올 때는요, 척수나 척추신경근을 누르는 게 아니고 척추신경을 누릅니다. 이게 좀 다르죠. 예,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증세도 다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뭐 20대도 생기고 30대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가 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요, 되게 젊은 사람한테는 안 생기고 50대 정도가 지나야 됩니다. 50대, 60대, 70대가 돼야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주로 생깁니다. 디스크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잖아요. 척추관 협착증도요. 목 척추관 협착증, 허리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요. 목 디스크는 꽤 흔한, 그래도 흔한 반면에 목 척추관 협착증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허리 척추관 협착증을 의미하죠. 자, 이 척추관 협착증은요. 어떤 증세를 일으킬까요? 뭐 척추, 그러니까 허리니까 당연히 허리 통증이 있겠죠. 근데 허리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이 신경근을 누른다 그랬잖아요. 그 누르면은 이제 신경통이 오겠죠. 네, 허리 디스크도 그게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 신경통이 어디로 오냐면요, 이 엉덩이 부위 또는 이제 항문 쪽으로 여기에 이 부위로 오는데 이게 이제 신경통이다 보니까요. 뭐 찌르는 듯한 또는 쥐어 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와요. 신경통이라서 이제 다른 거죠. 근육통이나 무슨 뭐 관절통이나 이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찌르거나 쥐어 짜는 듯한 이런 통증. 네, 이런 통증이 있고요. 또 다른 증세로는요. 이 다리 저림이 와요. 다리 전체가 저리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기운이 떨어져요. 네, 기운이 이제 근육에 힘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런 증세가 오죠. 또 아주 특징적인 증세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걸어요. 이제 걷다 보면은 이 다리에 통증이 와가지고 또는 저림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걷다가요. 이렇게 앉아야 돼요. 앉는데 의자에 앉고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그려 앉아야 돼요. 의자에 앉으면은 이 통증이 괜찮아지지가 않아요. 개선되지가 않아서 쪼그려 앉아 있으면은 개선이 되거든요. 네. 그러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걸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병이 점점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걸을 수 있는 그 이 거리가 더 짧아져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한 500m 걷다가 내가 쪼그려 앉아서 쉰다든지 이러다가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은 뭐 그게 400m, 300m, 뭐 100m 조금만 걸어도 이게 통증이 오고 저림이 와서 쪼그려 쉬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간헐적 파행증이 되죠. 반면에 허리 디스크는요. 제가 아까 다리에 통증이 온다 그랬잖아요. 또는 저림이 온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전체가 돼요. 뭐 발목 전체, 종아리 전체, 무릎 전체, 허벅지 전체, 엉덩이 이렇게 이제 전체가 되는 데 반해서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허리 디스크에서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척추 신경만을 누르기 때문에 그게 그 척추 신경이 분포되는 그 피부에 그러니까 다리의 부위 아주 특징적인 부위만 저리거나 아프거나 하거든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증세는 다리 전체 또는 엉덩이에 이렇게 분포된다라는 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증세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추우면 증상이 심해져요. 따뜻하면은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이게 허리 디스크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 그런 경향이 조금 더 강한 편이죠. 척추관 협착증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무증상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병명을 들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증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병명일수록 이게 심각한 병이니까 증상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전혀 않습니다. 병명이 아주 뭐 심각하게 들리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도 똑같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완치 훈련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무증상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디스크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 우리가 요새는 이제 과거에는 증상이 있어야만 병원 가고 진단하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이제 증상이 없는데도 검진하면서 허리 척추에 CT나 MRI를 찍어요.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뭐 허리 디스크가 있다 또는 뭐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무증상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리고 또 왕왕 착각이 일어나는 경우가 뭐냐면은 허리에 통증만 있어요. 다른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이제 소견이 보여요. 이럴 때는요, 그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다른 원인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제일 흔한 원인이 근육과 인대가 늘어난 거거든요. 삐거나 늘어난 건데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엑스레이 안 나타나요. 인대나 근육은 안 나타나고 나타나는 거는 이제 뼈 디스크 이런 게 나타나다 보니까 소견이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두 개가 별개입니다. 네, 허리 통증과 척추관 협착증은 별개로 있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 하면은 뭐 어떤 치료법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이런 병을 다루는 뭐 세 가지 병원이 있다고 이제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척추 전문 병원. 네, 척추 전문 병원에서는 주된 치료법이 약, 또 물리치료, 또 아니면은 수술 이렇게 되겠죠. 또 주위를 잘 보시면은 척추 전문 한방병원이 있어요. 여긴 뭐랄까요? 한약, 추나요법. 이건 물리치료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니면은 침. 그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통증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외과도 여기 좀 담당을 하는데요. 이 통증 전문 병원에서는 주로 뭘 하느냐? 뭐 약도 쓰고 다른 것도 합니다만은 주로 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죠. 수술과 시술의 다른 점은 수술은 칼을 댑니다. 어찌 됐든 간에 칼을 대는 게 수술이고요. 시술은 칼을 안 대고 뭐 레이저를 쏜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게 이제 주된 방법이 되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이 이렇게 이제 이 병명으로 들어봐서는 참 심각한 병 같은데요. 사실은 또 듣기도 심각하죠. 제가 아까 이렇게 좁아져고 척수가 눌렸다 그러니까 듣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거의 뭐 통증이 모든 것이고 정말 진행돼서 신경에 마비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진행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정말 몸을 너무 함부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놀라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되지도 않아요.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당장 이거 좁아졌으니 이걸 넓혀달라. 얼뜻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당장 급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뭐 이 시술을 받는다든지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걸 먼저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이 원인을 찾아서 이걸 해결하는 완치훈련부터 해보시라는 거죠. 완치훈련은 보통 늘 말씀드리지만 3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술이나 수술을 찾기 전에 완치훈련 3개월을 먼저 해보세요. 예, 이게 더 훨씬 더 나은 이 전략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완치훈련 하려면요, 원인부터 알아야 되겠죠.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잘못된 자세, 두 번째가 지나친 몸쓰기입니다. 주로 허리가 되겠죠. 세 번째가 유연하지 못한 몸. 그다음에 네 번째가 비만. 다섯 번째가 이거는 이제 허리인데요. 뇌에 생긴 통증 회로. 이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이 원인을 해결하면은 완치훈련이 되겠죠. 완치훈련 시작하기 전에요. 너무 아프면은 이게 훈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아플 때는요. 통증 해결부터 해야 되겠죠. 일단 많이 아플 때는요. 안 쓰면 안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 써야 되는데 보통 이제 누워 있게 되겠죠. 예, 누워 있을 때는요. 푹신한, 다 아시겠지만 푹신한 침대보다는 땅바닥에, 방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있는 게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일단 안정된 자세를 취해라. 그리고 서있고 앉아있고 걷고 하면은 또 통증이 오거든요. 너무 아플 때는 서있고 앉아있고 걷기를 줄여라. 세 번째는 정 아프시면은요 뭐 진통제를 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찜질 이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통증을 해소를 합니다. 그래도 혹시 앉게 되면은요 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고요. 당연히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앉는 자세는 엉덩이를 등을 등받이에 붙이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엉덩이를 반드시 등받이에 붙이라는 거죠. 그렇게 앉으시면은 통증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통증 해결부터 하는데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이면은요 굉장히 아프다. 아무리 심하게 아프더라도요 대부분은 다 통증이 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치훈련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요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을 시작해야 되느냐, 그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물속 걷기라는 운동입니다. 물속 걷기. 이 물속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가장 좋은 운동이 물속 걷기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아주 으뜸 치료, 완치훈련의 으뜸이 바로 물속 걷기라는 겁니다. 이걸 시작을 하시는데요. 수영장이면 제일 좋겠고요. 바로 되지 않으면은요. 그냥 목욕탕에 냉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냉탕 들어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온탕에 들어가서 몸을 덮이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뭐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몸을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좋습니다. 물이 이 정도 깊이면 더 좋겠지만은 보통 목욕탕은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만 이렇게 허리를 자세를 좀 낮추시면은요 좀 더 물이 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시면 되죠. 처음에는 조금씩만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2주 정도 하셔야 되겠다는 이제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매일 2주간.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밀고 당기기를. 그래서 어제를 기준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기를 해서 집에 가서 쉬시다가 너무 지나친 것 같으면 그냥 다시 어제만큼 하고요. 괜찮으면은 어제보다 조금 더 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밀고 당기기라고 합니다.
하다 보면은요, 다시 통증이 좀, 맨 처음에 이제 통증이 없어졌는데, 통증 해결을 통해서, 통증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의 통증은요, 그냥 무릎쓰고 하셔도 됩니다. 절대 해가 안 되거든요. 예, 무릎쓰고 2주 정도는 매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서부터는 서 있고 걷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서 있고 걷기를 처음에 이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서 있고 걷기를 하시는데, 서 있고 걷기도 다시 또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밀당으로 하는 겁니다. 어제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뭐 한 50m만 걷는다든지, 한 뭐 5분만 서 있는다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괜찮으면 좀 더 하고, 아니면은 그냥 어제만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자꾸 서 있고 걷기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세 훈련입니다. 자세 훈련은 앉는 자세와 걷는 자세인데요. 앉는 자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항상 앉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등을 붙이고, 우리가 이제 소파에 보면은 이렇게 등을 기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엉덩이를 붙이셔야 됩니다. 소파건 어디든 간에 등받이가 있으면은 엉덩이를 뒤에다 탁 붙이라는 거죠. 네, 이게 허리에 가장 좋은 앉는 자세입니다. 걷는 자세는요. 네, 걷는 자세는 이것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약간 위로 한 15도 위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는 방향에서 멀리 보되 약간 위를 보는 겁니다. 그 이 시선을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보통 걸을 때 이 멀리 보질 않고요. 이 땅을 봐요. 네, 아니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핸드폰을 보고 가더라고요. 이거 정말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이 가까이 보지 마시고 멀리 보되 약간 위를 봐라. 그리고 시선을 바꾸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선이 있고 뭐 딴 데 조금 보는 건 관계없지만은 처음부터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팔 동작과 이 다리 동작을 갖다 조금씩 크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움직이셔야 됩니다. 무릎도 조금 더 올리시고요. 팔도 조금 더 올리시고.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조금씩 더 크게 하시라는 거죠. 근데 빨리 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이렇게 어색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군인들 왜 걷는 모습 보이죠? 네, 그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작을 크게, 조금은 절도 있게. 그러니까 처음엔 좀 어색하신데요. 몇 번 하다 보면은 금방 적응돼서 익숙하게 되고 남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선도, 그러니까 보통 걷는 자세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 걷는 자세가 훨씬 더 모습도 좋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그 다음 하셔야 될 부분이 감량입니다. 네, 감량은 이제 적정 체중까지 감량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고요. 거기까지 가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1개월에 5kg만 감량하시면 일단은 됩니다. 1개월에 5kg. 네, 1개월에 5kg 감량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입 한 모금이라는 방법입니다. 한입 한 모금. 네, 굉장히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1개월 동안 무엇을 먹던, 물 빼놓고 무엇을 먹던, 무엇을 마시던 한입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한입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이것만 실천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던.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1개월에 5kg 뺍니다. 네, 자, 쉽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통증 회로 깨기. 네. 아픈 거는 허리인데요. 허리나 다리인데, 실제로 그 허리나 다리에서 오는 통증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증 회로가 있는 분들은 이 뇌에서 증폭이 돼가지고 이게 10이 되고 100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픈데 사실은 아픈 부위에서의 아픔이 아니다. 뇌에 생긴 통증 회로 때문에 아프다는 거죠. 이걸 깨는 방법은요, 허리를 치료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내 뇌에 생긴 내 생각과 느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깨느냐. 일단 내가 완치하겠다, 그리고 내 생각과 느낌이 문제다, 이걸 갖다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치하겠다, 이건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뭐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아파 볼 테면 아파 봐라, 이렇게 가는 거죠. 나 아파서 큰일 났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네가 뭐 아파 봤자 통증이지,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내 민감함과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둔감 훈련과 쉽게 하기. 네, 그래서 내가 예민하다면은 예민한 상황에서 내가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게 둔감 훈련이고요. 쉽게 하기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둔감 훈련과 쉽게 하기를 통해서 내 통증 회로를 깨는 거죠. 자, 완치 훈련 시작해 보시겠어요? 네, 빠른 분들은요. 1개월이면은 뭐 이제 다뭐 정상 활동할 정도가 되십니다. 열심히만 하시면은요, 아무리 늦은 분들도 3개월 정도면은요, 3개월 정도가 되면은 그냥 정상 활동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완치 훈련부터 해보시겠습니까?